여기 또 포인트가 제가 앉아보니까 네. 뭐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은 운전할 때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운전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데 내가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니면 뭐 여기가 어딘지 내비게이션을 네, 다 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담배 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전화까지 해요. 담배 끊으세요.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네. 사실 운전에 서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따로 보고 뭐 속도 따로 보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최고급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네. 내 앞시선에 네. 내가 지금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삐삐 속도계에 있어서 울리잖아요. 그렇죠. 워닝 왔을 때 내가 몇 킬로인지 보려면 네. 반을 눈끄러 봐야 되는데 그냥 앞에 보고 네. 있으면 내가 현재 몇 킬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도 다 운전자의 운전자를 위한 배려인 게 네. 다른 데 보지 말고 안전하게 그렇죠. 앞만 보면서 운전하라 라는 이 소프트 카리스마의 배려. 배려돋네. 반하게 만드네요. 자, 여기서 네, 네. 또 하나의 비자. 저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카메라 감독님 같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비자의 카드가 있죠, 재호 씨. 네. 네. 일단은 혜빈 씨를 완전히 반하게 할 비자의 카드. 아. 일단은 여자분들이 왜 드라마 같은 데서 차에 탔을 때 네네. 남자가 무드 있는 음악을 딱 틀고 반해버리죠, 프로포즈를 한다면. 하지만 음악이 보통 사운드가 아니라면. 자, 들려드릴까요? 아, 이제 이 사운드가 이 사운드를 정확한 명칭을 크렐 사운드. 맞아요. 네, 크렐 사운드. 자, 여기에 네. 크렐 마크가 되게 어머. 멋있게. 자,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자.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를 이렇게 열고 네.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아직 아닌데 여기서 갑니다 이제. I dream of you. 아, 그만! And that night in Paris. 야. 자, 이 K7의 음악은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크렐. 크렐이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가수인 거고요, 오디오로 따지면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악도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그럼요. 이 크렐이라는 브랜드, 오디오 브랜드가 정말 네. 해엔드, 하이엔드 브랜드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올뉴 K7과 함께했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는. 맞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뿐만이 아니라요 12개의 스피커를 채택해서 자동차 안에서 콘서트홀 수준의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네. 라면 먹고 갈래 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라면 먹고 야 가서 크렐 딱 틀어주면 바로 여자친구가 라면 먹고 갈래? 네. 야 그러면 이 K7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라면까지 먹여주는군요. 아~ 아니 이게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요. 네. 왜 오디오가 감동시키는 차라니 차를 선택할 때 왜 오디오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이렇게 오디오까지 신경 쓴 차라면 정말 차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이 그 이상까지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다가 네.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도 그 디테일부터 네. 네. 차가 한참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는 어떤 모습까지 신경 쓰는 그런 느낌 들어요. 네. 네. 자 여기서 네. K7의 라이브 토크 일곱 번째 소프트 카리스마를 공개하겠네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네. 그리고 코렐 네. 크렐 프리미엄 크렐 사운드 프리미엄 사운드 코렐은 등산이죠. 네. 네.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네. 일곱 사양들 섬세함을 놓치지 않는 네. K7의 소프트 카리스마였습니다. 네. 근데 일곱 번째가 공개되면 우리 K7 라이브 토크도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사실 K7 우리 올리오 K7 라이브 토크 사실 일곱 가지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차 여러 대를 가지고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토크도 많이 하는데 이 차 한 대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한 거는 정말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야 정말 제대로 된 녀석을 만나서 네. 얘를 가지고 너무 네. 재밌게 이렇게 토크를 한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수다 떠는 느낌. 얘기할 게 네. 너무 많았어요. 또 다른 네. 집어들어야 되는 점들이 몇개 있죠. 그럼요. 네. 사실 뭐 오늘 말씀 못 드린 있습니다. 것 중에 네. 네. 동급 최고 파워 트렁크도 있고. 아 파워 트렁크. 그리고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야 이거 정말 내가 말로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야 이거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네. 네. 정말 아쉽습니다. 아, 생방송으로 보여드리는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네.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네. 진짜 차이, 남자들 또 차 얘기 네. 좋아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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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 올 뉴 K7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기 위해 네. 함께 준비한 영상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쉬움 많은 만큼 네. K7 라이브 토크를 지켜보셨을 모든 분들께 네. 정말 값진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엉성한 걸 우리가 억지로 좋은 척을 해서 네. 소개해드렸다면 되게 민망했을 거예요. 근데 얼굴 빨개지잖아요. 하나하나 네. 소개할 때마다 여기에 정말 열과 성의를 투자해서 만들었어라는 그 프라이드가 곳곳에 딱딱 박혀 있으니까 어느새 직원이 됐네요. 네, 네. 내가 얘기하면서도 막 당당해. 그러니까 당당하고 저희 셋 또한 예. 차에 대해서 박사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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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박사가 되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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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K7 라이브 토크를 통해서 K7의 7가지 소프트 카리스마를 만나봤는데요. 네. 혜민 씨에게 네? 소프트 카리스마란 무엇일까요? K7을 딱 살펴봤었을 때 네. 가장 놀라웠던 건요. 3.0 가격대에 3.3 가솔린을 운영하는 세심한 배려였어요. 배려. 그리고 이런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등급 최대 축구로 넓어서 너무너무너무 정말 안락하고 편한 그런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네. 그 넓은 공간에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시트. 네.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 편안한 공간에서 또 크레이 사운드. 여자들은 그거에 가는. 정말 정말 최고의 맞아요. 그런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따뜻한 그 마음, 그거를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네. 이 K7 카탈로그를 봤는데. 네. 뭐랄까 이 머리에 뭔가를 쾅 맞은 느낌. 야, 그 가슴에 꽂히는 카피를 읽었거든요. 어떤 거? 강한 힘은 부드러움으로 완성된다. 아, 야, 제가 이 말 딱 듣고 재우 씨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 아닌데 오늘 갑자기 네.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학교 다녀 오셨네요. 네. 거의 학교 다닐 때 문학은 네. 거의 0점이었는데 이거는 뭔가 딱 오더라고. 그게 바로 소프트 카리스마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국내 최초 전륜 네. 8단 변속기 네. 탑재했던 자체가. 상당히 큰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력이죠. 강력해지고 네. 부드러워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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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해지고. 자, 오늘 두 분의 올 뉴 K7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안에 있는 의미와 철학까지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부드럽고 강인한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즐거우셨어요? 난리가 네. 나셨어요. 역시 남자야. 네, 방송을 네. 또 직접 보기 위해서 퇴근길 바쁘게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혹은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네. 방송을 함께해 보신 모든 분들께 네. 아카미!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새롭게 시작한 카리스마 네. 올뉴 K7을 통해 소프트 카리스마 그리고 K7과 깊은 만남을 가지셨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드럽고 강력한 강렬한 밤 소프트 카리스마 나이트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